천만 개미 군단 주식 양성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모른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죠? 그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헤매시는 분들이라면 고민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모든 분들이라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쌤과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시면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걱정 없습니다. 왕초보 차트반에서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초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왕초보 차트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차트바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고민들 모두 있으시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선생님, 바로 호동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동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정말 하늘 같아서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사랑의 아트를 네. 날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네, 네. 감사드려요.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 네. 매일같이 사실 자료 만드느라 매우 바쁩니다. 예, 바쁜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왕초보 차트반을 준비하는 이유이자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매일같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정말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의 일에 대해서 잘하려면 특별한 뭔가 방법, 뭔가 남들은 모르는 기법 내지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무슨 일이든 간에 결국은 오랜 시간에 공들여야지 그 공들인 만큼 내 실력과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은 성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을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정말 주식을 처음 할 때 전 종목 차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결국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차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 제가 이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기법, 새로운 비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차트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같이 좀 반복해서 좀 숙달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아마 2,300개 종목 모두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00개에서 1,000개까지는 제가 차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할 거고 정말 많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실전 매매를 할 때 요거 이제 좀 비슷한 차트 봤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이제 쌓아가면 실전 매매에서 성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EBS에 보면은 또 과학, 수학 잘하는 선생님 1타 강사들 많잖아요. 주식계의 1타 강사 바로 이모동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 500에서 1000개 이상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단일 넘버원입니다. 네, 사실 이 조그마한 기법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사실 쉬운데 맞아요. 정말 많은 종목을 본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좀 많이 볼 거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한 시간씩 계속 쌓아가다 보면 한 달이 되면은 그래도 500개 가까이는 좀 되지 않을까요? 안 되더라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네.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 실전 차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많이 봐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호동쌤. 그게 뭐 효과가 있나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예, 뭔가 이렇게 뭐 핸들을 뭐 좌로 이제 45도 돌린다라든지 그렇죠. 뭐 우로 이제 우로 90도 돌린다라든지 90도. 정해진 공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국은 많이 해봤으니까 감각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주식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딱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네. 결국 실전에서는 정말 많이 이제 흐름들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형화 패턴을 찾아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면서 많은 종목들을 봐야지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종목을 많이 보다 보면 이 차트 무슨 종목인데 하고 대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실력을 쌓으셔야 정말 실전 매매를 하면서 저는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들은 예, 주식을 5년 예, 내지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나는 주식 10년 이상 했다. 그런데 실제로 종목 차트는 과연 내가 몇 개를 봤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뭐 2,000개 이상 보신 분들 있을까요? 전 종목 차트 돌려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주식하면서 내 종목만 보게 되죠. 내 종목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종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짝사랑에 빠지면서 예, 이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사실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일지라도 많이 보셔야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에서 실전 차트에서 요런 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과 주식의 차트 공부는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볼수록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호동쌤 믿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 공부방에 별이 최고님이 열공 준비 벌써 출석 체크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월이님 착서, 피오레님 본방사수, 한우리님 이쁜 이나운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일타 강사님이라고 장투개미님이 해주셨는데 역시 맞아요. 장투개미님 말처럼 일타 강사 님 너무 재밌고 유익합니다. 수익 올리고님께서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차트 공부 필수다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그리고 유익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공부방에 들어오셔서요.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요. 궁금증도 많이 올려주세요. 왕초보 차트반 여러분들 강의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실전 차트까지 적게는 500개부터 많게는 1000개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오늘의 강의 자료 그리고 기출문제 100선 다 드릴게요.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노란톡 왕초보 차트반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 저희 걸려 있어요. 0909 공부하자라는 의미로 딱 0909만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펜 딱 들어주시고 공책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호동쌤 오늘의 진도 어디일까요? 네, 자 오늘도 아마 이제 많은 종목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전 차트 보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또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차트 좀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주가가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차트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유리나 학생에게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1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다. 이제는 조정 나올 구간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리나 학생도 네. 어떤 식으로 될까요, 주가가? 지금 차트가 1번 상승할 것 같다 누르시면 네. 되고 2번 하락할 것 같다, 2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1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상승이죠, 1번. 상승이요? 그럼요. 이유는요? 지금 이미, 네. 원래 이거는 우리 호동쌤이 그은 건지 안 그은 건지 모르겠는데 빨간 선이 네. 밑으로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저점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네. 이거 지지, 뭐 저항 라인 그렸잖아요. 네네네.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네. 그랬을 땐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뚫고 갈 때다. 아, 뚫고 갈 때다? 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니까 이제 예, 빨간 선, 예, 요거는 제가 그은 게 아니라 이평선입니다. 아, 이평선인가요? 네, 이평선. 호동쌤이 그은 줄 알았어요. 제가 긋진 않았고요. 네. 21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단은 추세가 너무 좋다. 추세 좋죠. 아,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제
가자. 가자. 네, 가자가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답은 어떨까요? 시청자분들도 저랑 네. 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냥이님 1번, 지금 참조님 1번, 토실토실님 1번, 원강님 1번. 2번도 꽤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1번, 2번이 반반이어서 영구영구님은 키키라고 올려주셨는데 자, 어떤 게 정답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식해보자는 1번을 5개. 5개 눌려주셨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네. 강하게 1번이다라는 네. 이제 신념에 찬 답변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유리나 학생도 네. 예, 뭐 이번 시간엔 틀리셔도 됩니다. 네, 틀리셔도 되고요. 아니, 아닌가요? 네. 아니, 뭐 정답은 아직 제가 얘기 드리진 않았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틀리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차트의 정답은 이거다. 자신 있게 남기십시오.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방 보십시오. 다 1번 아닙니까? 예, 다 여러분들 비슷하고요. 창피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에는 틀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전 매매를 할 때 틀리면 이거는 굉장한 손실인가요?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죄송한 거죠. 네. 예,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예, 2번 하락이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주가가 이렇게 네, 여러 거래일 동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일단 유리나 학생이 첫 번째부터 이제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와,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고 네.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지금 1번 누르신 분들은 지금 요즘 시장에서 정말 유명했던 에코프로라는 차트를 네. 많이 보지 않았다. 그렇죠. 네. 반성해야 되나요? 내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의 네. 거니까. 남의 거니까 잘 안 본 건데 자,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할 때 내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더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손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거 여러분들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고점이 예, 두 개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평선만 봤을 때는 너무나 추세 상승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고점 두 개가 일치하는 패턴. 자, 그리고 저점을 그어보면 이렇게 이제 저점 그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보고 이제 바로 M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네, M자형 패턴이라고 하고 네. 사실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이제 쌍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쌍봉은 이제 같죠.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단어인데요. 사실은 뭐 M자형 패턴 내지는 이중 천전형 패턴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전에는 이제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이 예,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봉에서 보면 예, 거래량이 첫 번째 봉보다 작습니다. 작습니다.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드릴 건데 M자형 패턴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W형 패턴도 마찬가지인데 직전에 대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을 하려면 전제 조건은 두 번째 봉우리에서 두 번째 저항대에서 무조건 강한 거래량이 따라 들어와줘야 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떨어진다는 건 예, 이중천전형으로 주가가 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W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바닥이 밑에를 짚고 올라가니까 그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나요? 그렇죠. 이중천전형도 마찬가지로 이중천전형과 마찬가지로 네. W형 패턴도 첫 번째 골보다는 두 번째 골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걸 또 거꾸로서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 실전 차트에서 보면 헷갈리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누가 모릅니까? 이중천전형, 쌍봉이란 단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전 차트를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를 자주 보셔야 아, 요게 이제 결국 소위 쌍봉이라고 불리는 패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에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하나의 패턴이요? 네. 힌트 좀 지금 주세요. 지금 또 하나의 패턴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낙타등이다라고 했고 네. 자, 혹시 또 하나의 패턴이 보이시는 분은 제가 지금 바로 노란톡에 남겨주시고 당장 제가 정답을 확인하진 않을 거고요. 혹시나 유린 학생이 네. 정답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봉 매물 소화 후 상승이 예견된다. 고점 팽이형 매물대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네요. 고점 팽이형이요? 네. 그런 게 있나요? 고점 네. 팽이형?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요. 네. 도대체 팽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요? 글쎄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한데 여기에 혹시 정답이 있나요? 일단은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요. 디센딩. 디센딩 삼각수렴. 디센딩 삼각수렴. 네. 네. 지난주에 일단 강의는 했는데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답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일단 이 차트에서 설명드리진 않고요. 예,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입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주가에서 그럼 바로 예,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거는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은 하락을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1번을 다 거의 외치고 계시고 2번은 거의 없어요. 1번, 2번은 강심장님, 실장님 그리고 2번이 많이 없고 거의 1번입니다. 보이시죠? 중간에 전고점 이탈 후 반등 이런 것도 있고요. 저점 지지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지금 삼각수렴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여기 안에서 지금 뭐 대세를 따라가는 정답이 맞는 건지 호동쌤 어떻게 네. 보세요? 자, 자 우리 그러면 유린 학생한테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네.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거 아까를 복기해 보면 아까 네. 거래량을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거래량 조금 더 실렸고 네. 지금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네. 위에를 제가 못 봤잖아요. 네, 쌍고점이 네, 네. 아니잖아요. 지금 고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아, 이건 상승이죠. 네, 상승.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승, 유린 학생도 저도 상승입니다. 상승이에요. 자, 상승. 자, 과연 이 종목의 정답은... 다음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느냐?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음봉이 발생했네요. 네. 네, 일단은 이 구간에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두 번 연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분들도 다 1번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네. 거예요, 선홍쌤? 일단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차트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한 게 자, 요 양봉 세 개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소위 말해 이제 적산봉이라고 하죠. 요런 적산병 패턴을 보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아마 좀 추세가 N자형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예,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돌파할 것 같잖아요. 자, 일단 이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랑 또 유명한 종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2차 전지가 2023년에 정말 유명세를 떨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왜? 많이 봤으면 차트만 봐도 이제 이게 무슨 종목인지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참 이 차트를 많이 안 보시면 사실은 이게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결국은 반복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차트의 특성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보니 고점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그죠? 있어요. 네, 고점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봤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수평이 아니라 저점이 조금씩 내려오는 구간인 겁니다. 와, 너무 잘 안 보였어요. 네. 그건 너무 디테일하지 못했네요. 저점이 제가. 조금씩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자, 고점은 올라가고 저점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패턴일까요? 이거 삼각수렴인가요? 삼각수렴형이요? 삼각수렴형은 확산형? 삼각수렴의 반대. 네, 삼각수렴의 반대는 맞습니다. 그쵸, 확산형이요, 확산형.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자, 삼각수렴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주가의 등락폭이 좁아지는 거를 이제 삼각수렴형이라고 하고요. 이걸 뒤집은 거죠.
그래서 점차 등락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데 는데 이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점은 고점끼리 계속 높아만 지고 네. 저점은 또 저점끼리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은 일반적으로 고점은 3개 정도, 그다음에 저점은 2개 정도 발생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것도 이제 확산형 패턴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에코프로에서 네. 그런 패턴이 사실 보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돌려봐 주세요. 다시 한번 좀 돌려보면 자, 주가를 돌려보면 자, 이 에코프로가 지금 좀 봉이 많습니다. 봉이 많은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그어보면 고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올라가요. 반대로 저점은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이제 딱 수평으로 끝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점점 등락이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고점과 고점,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이 수평으로 이렇게 일치해서 차분하게 완전히 이제 올라가는 형식은 그때 상승이 나오는 거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갖는데 자, 점점 등락폭이 커진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변동성이 크다. 그렇죠. 변동성이 크면서 여기에 추격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던지는 매물들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점점 이제 상승이 커진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상승이 커진다라는 건 나중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크다라고도 해석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나중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은 확산형 패턴은 주가에 나중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셔야 결국은 요거 예. 전 저기서 괜히 확신을 했는데 네네. 저 삼봉을 여러분들 괜히 잘 저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저기서 속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배웠어요. 그쵸. 일단은 뭐 적산병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딱 보니까 고점을 돌파했고 그 거래량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거래량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마냥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선도 했지만 선도 그어버리니까 예, 요게 이제 나뭇만 보다가 숲을 보니까 네, 맞네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인터넷이 워낙 발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면 차트 전체 흐름을 자주 반복해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차트 한번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차트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셔야지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현재 차트 주가 보게 되면 요것도 역시 좀 주가 추이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리낙석이 벌써 손으로 이렇게 허공에 그어보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고 차트 여러분들 보시고 맞다, 저거 상승이라 하면 1번 눌러주시고 아니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 범백님은 1번, 먹보네오님 2번, 3천장이라고 하시면서 2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번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거의 7대 3 정도로 7이 2, 그리고 3이 1번입니다. 저 역시도 하락에 베팅합니다. 아까 네. 그림 그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손가락 많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일단 천장이 지금 네. 지금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네. 아주 미세하게. 근데 지금 저점은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고점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이 아니고 저점이 조금씩 떨어질 때 확대형이 나온다. 요거는 고점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저는 확신은 없지만 네. 전 2번 갑니다. 아유, 네,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확신이 없으셔도 네. 지금 시간에는 틀려도 됩니다. 네. 네, 결국 실전에서 안 어렵네요. 틀리면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알아보면 하락이 맞습니다. 아, 잘 찍었습니다. 저. 네. 이번에는 손실을 피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네. 바로 HLB라는 종목입니다. HLB. 네, 이것도 사실 많이 유명하죠. 네. 네, 지금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일단
얘기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잘 보면 고점이 일치하는 것 같지만 고점과 고점, 고점들을 연결해보면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봤을 땐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이게 사실 확대형이 아니라 글쎄요.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은 또 올라가고 조금씩 수렴하는 패턴이긴 합니다. 삼각 수렴형. 네, 수렴형에 가깝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수렴삼각형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음봉이라고 봅니다. 저게 왜 중요해요? 고점과 고점을 일치를 했는데요. 사실 양봉과 양봉들이 좀 일치를 한다면 그래도 양봉이라는 게 매수세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음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특히나 잘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 시초가가 갭상승 출발해서 전일 양봉보다 종가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체로 강한 매도를 의미하는 음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윗꼬리가 상당히 긴 음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점과 고점이 일치하고 저점과 저점이 일치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점들이 대체로 강한 매도를 의미하는 음봉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구간 때마다 강한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사실은 이게 수렴삼각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한다고 오르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까 적산병, 그쵸.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차할 때도 변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마치 운전할 때 기능 이제 시험이라고 하나요? 그쵸. 기능 시험 칠 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핸들을 돌리느냐. 공식은 뭐 있어요. 네, 그런 네. 이제 후방 주차 많이 배우는데 네. 여러분들 실전에서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자주 해 봐야 감각적으로 내가 이제 사이드 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면서 주차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렴삼각형이라고 정형화된 패턴이 주가의 상승 공식이 아니라 잘 보면 추세에서 매도가 강하게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아, 결국 그 이러한 추세에서는 차트가 아무리 이쁘게 패턴을 만들어도 매도가 강하니까 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런 차트 흐름을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지만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왕초보 차트 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주식을 잘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기법, 비법, 뭐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는 왕도가 없고요. 결국은 반복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는 것만이 실력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의 자료를 제가 여기다 설명을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노란톡에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본 것만 딱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 이 왕초보 차트반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오늘 강의 자료에 대한 설명까지 적어드릴 거고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최소 500개에서 1000개 정도까지 한번 종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의 목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 못하면 그런 실전 차트에 대한 모음집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동쌤은요, 전반적인 수풀 또 보게끔 해주시는 또 선생님입니다. 수풀 보는 법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 있다면요, 오늘의 또 강의 자료 더불어서 호동쌤이 직접 만드셨던 더 백선 문제집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공부방 들어오셔서요, 정말 이 교재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 교재 신청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누르시고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 0909 누르고 바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노란톡방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현재 빵점이에요. 맨날 빵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손실인가요? 하신 분들 계신데 손실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초보 차트반,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도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차트에 대해서 정말 숙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 탈출, 저희 함께 해주세요. 자, 교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요. 지금 뭐 우리 소통방에, 공부방에 교재 신청합니다. 교재 감사드립니다. 자꾸 보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호동쌤께 궁금한 부분이 교재가 어떤 교재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존에는 이제 왕초보 주식반에 대한 기초 강의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는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 이제 실전 차트를 보면서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차트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차트들, 실전 차트 사례를 50선을 가지고 제가 모음집을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50선 모음집.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분들 종합선물 세트 받듯이 50선 다 받으실 수 있는 모음집입니다. 이때 놓치면 후회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방에서 다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를 그냥 여기 렌즈에 갖다 대주시면 바로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0909 하고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노란 도우리 깨가 쏟아지는 그 톡방에 왕초보 차트반 검색하시면 바로 호동쌤 얼굴 나오는 또 우리 소통만 있어요. 실전 차트 50선을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모음집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50선 받고 싶습니다. 열공에 대한 의지를 많이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차트의 눈을 키워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다음 문제 뭔가요? 네, 바로 실전 차트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이거 보니까 역망치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다,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은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역망치형 캔들도 있고 대량 거래량도 있고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캔들들이 많이 보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하락할 거다 2번, 상승할 거다 1번인데요. 많은 분들이 2번을 외쳐주고 있고요. 2번에 꼭 이어야 한다. 꼬리가 많기 때문에 2다라고 하시면서 맞아 질문에 이유까지도 올려주셨어요. 1번도 있네요. HK님, 커리우먼님, 우루엘님은 1번이에요. 자, 굉장히 반응이 다양한데 저는 이번에 2번을 또 베팅하겠습니다. 하락이요. 하락이요? 네, 왜냐? 네. 2번을 제가 정답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네. 일단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요. 네, 네. 그리고 저점은 올라가지만 네. 고점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상승에. 아직 멀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사실 우리 유리나 학생이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많이 얘기했던 봉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집봉. 좋아하는 봉 아닌가요? 자, 주가가 그래도 떨어질 것 같다? 네.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진 않지만 근데 네. 지금까지 배웠던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자신 있게 하셔야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저만 모르나요?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세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2번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네, 하락이 맞습니다. 네. 하락 조정이 맞고요. 자, 이거 혹시 무슨 종목일지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의 이름을 맞추면 네. 되나요? 자, 이거 혹시 종목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이거는 객관식 아닙니다. 주관식으로 남겨주시면 주관식.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까지 코스닥 시총상위주를 계속 차트로 가져오셨으니까 이것도 코스닥 시총상위주가 아닐까 싶은데 재현님이 일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의 시총상위주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쭉 보세요. 왠지 시총상위주 안에서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 차트에 대해서 일봉인가요? 일봉 차트? 이거요? 네. 자, 그냥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혹시 글쎄요. 방금 전에 HLB를 봤지 않습니까? 봤죠. 네, HLB의 바로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아, 저게 네. HLB 차트군요. 주봉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자, HLB 차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자꾸 내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내 종목만 차트 보다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례의 차트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일봉상으로도 봤지만 네,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점이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 보면 윗꼬리들을 연결을 해보면 조금씩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리고 아까 일봉의 차트를 봤을 때 의사결정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주봉 차트를 보니까 아 이전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에 대한 저항을 맞는 구간들이 일치했던 저항대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일봉 차트만 보고도 의사결정하기 어렵다면 자꾸 저는 캔들 숫자를 좀 줄여서 주봉 차트도 보고 월봉 차트를 보다 보면 조금 더 내가 의심이 됐던 구간들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면서 의사결정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꾸 차트를 많이 많이 보셔라. 그리고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 월봉도 같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HLB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차트 보면서 주가가 아주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생각되시면 1번 상승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거 올라간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난 팔아야겠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이 이 흐름에서 상승을 계속 탈 것 같다. 많은 분들도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2번 하락이다 하면 2번을 베팅해주세요. 자, 지금 뭐 2번, 1번, 2번, 1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50대 50이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박빙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쌍봉을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M자형 이거 배웠죠? 지금 M자형이 살짝 보이는 것 같거든요. 요거 이럴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팔아야 됩니다. 이 차트, 이 시기 때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익절이라고 네네. 하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저점이 잘 올라가고 이평선도 이렇게 잘 타고 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위를 봐야 되죠. 위를 봤을 때 네. 조금 이거 M자형이 아닌가. 네. 점점 이제 실전 능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맞췄어요, 제가. 네. 사실 이 차트를 내면서 네. 제가 되게 즐거웠거든요. 아, 오늘 네. 유리나 학생이 틀리겠다. 아,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사실 오셨군요. 네,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추셨네요. 야, 예상을 벗어난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보면 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비메모리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주가가 35%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매수 그래 더 올라갈 것 같아. 난 이거 사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35% 떨어지면서 계좌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자꾸 실전 차트들을 많이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 잘 보면 왜 떨어졌는가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정말 뭐 저점과 저점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이제 수렴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왜 문제냐면 일봉 차트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봉 차트에서도 틀린 이유를 찾아낼 수 있지만 네. 주봉 차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캔들 숫자를 줄여 보셔라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이제 혹시 유리 낙세 주봉 차트에서 뭐가 보이실까요?
보이는 건 많이 보입니다만 네, 네. 어떤 이것도 M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예, 여기가 바로 이렇게 M자형 패턴이 돼버리죠. 특히나 이 두 번째 고점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M자형의 사실 문제는 네. 이 두 번째 봉에서 강한 거리량과 양봉이 쓰면서 뚫어야 이제 M자형이 아니라 상승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자, 여기는 근데 십자형 캔들 만들면서 거래량도 없었거든요. 자, 십자형인데 그것도 윗꼬리가 긴 십자형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진 구간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소위 말해 이제 여러분들이 쌍봉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 봤는데 이전에도 보니까 결국은 추세의 하락 직전의 저항대와 맞물리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음봉들이 발생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들인 겁니다. 매물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결국은 이제 M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 하락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러면 앞서 우리 매수를 하시는 분들 큰일 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면서 자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비슷한 차트에서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는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이는데. 보여요. 자, 이 차트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나는 이거 이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 생각되시는 분은 1번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딱 보니까 이평선하고 지금 캔들하고도 먼데 이거는 조정받을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번, 1번, 2번은 한 두세 분 계시네요. 장투개미님도 지금 1번 해주셨고 2번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님 2번 청소하는 튜브님 2번 저는 아까 봤거든요. 살짝 어떤 시청자님이 이거 실리콘 투다. 요 차트가 네. 라고 했는데 저는 1번 가겠습니다. 1번이요? 1번. 왜냐면 지금 뭐 고점을 연결해도 네. 저점을 연결해도 네. 그 거래량을 봐도 물론 직전에 조금 거래량이 지금 보면 살짝은 줄어들었는데 네.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고민이 돼요. 저 음봉에 긴 음봉 네. 캔들 때문에 고민되는데 일단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상승이네요. 네. 네. 아, 제가 잘못 눌렀고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역시 잘 찍어야 돼요. 네, 정답이 맞습니다. 상승이 맞고요. 자, 우리 아까 실리콘 투. 네. 네. 정답인가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압니다. 맞추셨어요. 예, 바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일봉 차트의 이 실리콘 2라는 종목인데, 자, 요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유리나 학생이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마치 거래량은 이 양봉에서,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없었고, 음봉이 이제 윗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도 물량 쏟아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패턴입니다. 자, 2주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혹시 무슨 종목인지 아실까요? 실리콘 투인가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 네. 자, 요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을 연결을 해 보면 수렴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진 케이스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 삼각형의 구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수렴 삼각형 구간에서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결국은 이제 상승이니까 자, 이 구간은 양봉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양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고점에서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음봉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수렴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과 조정, 상승. 상승. 그러면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일치하는. 예. 결국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쵸. 양음양 패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양음양 패턴은 어센딩 수렴 삼각형하고 똑같은 거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 종목. 자, 실리콘2라는 종목이죠. 실리콘2라는 종목에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어센딩 수렴 삼각형. 예, 양음양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은 사실 보기가 좀 되게 힘든 패턴인데 그래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 보통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더라. 충분히 매매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주가가 그러네요. 많이 높은 구간이다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 이런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도 한번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네. 예,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지인데요. 자,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떨어질 것 같다 하락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상승할 거다 1번, 아니다 2번인데 자, 꽃길만 걷자님 1번이고요. 프렌즈님 111. 와, 지금 뭐 궁시렁 프로듀님도 1번을 해주셨어요. 대체로 2번과 1번 중에 1번의 비율이 많습니다. 갈 거다. 1번 렛츠고라고 합니다. 자, SPG. 와, 이미 종목의 이름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차트 SPG 맞나요? 호동쌤? 네, 일단은 네, 종목명을 얘기 드리기 전에 네. 유리나 학생에게 또 질문할 겁니다. 답을 비껴나가지 않아요. 저에 네. 대한 질문.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1번인데 하락이요? 전 하락이요. 하락입니까? 하락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네. 저점을 좀 올리고는 있지만 네. 지금 고점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렴 형태?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양음량도 보이는데 네. 일단은 양음량은 좋은 건데 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락이요. 일단은 양음량은 현재 차트에는 없고요. 자, 정답을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음봉. 음봉 캔들. 5%짜리 음봉이 네.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이 음봉이 작아 보여도 5% 손실이 난 겁니다. SPG라는 종목이 맞고요. 네. 자, 이 종목을 잘 보게 되면 자, 요런 게 사실 좀 까다롭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이전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상승 후에 지지받고 5일 이동 평균선의 망치형 캔들. 자, 요렇게 좁은 구간을 보게 되면 뭔가 단기 급등할 것 같은 패턴이 보이다 보니까 보이죠. 다 1번을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왕초보 주식반이 아니라 왕초보 차트반입니다. 차트반이죠. 자, 주식반이라면 요 캔들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차트반은 추세 전체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이게 왜 오늘 4%, 5% 하락이 나왔느냐.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이유는 결국은 저는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고점과 고점을 내려봤지만 이만큼 아직까지는 저항대가 있으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 결국 흐름을 볼 때 이런 장대 음봉을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대 음봉은 결국은 여기 지금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을 출발한 건데 갭상승에서 종가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강한 매도 물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대 음봉에 결국 시초가하고 저항대가 지금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실전 차트들 올려드릴 거고 이 실전 차트에 지금 어떠어떠한 형태가 문제였는가 이런 설명들까지 제가 곁들여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차트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 아쉽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또 호동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장중에 또 알려주실 거고요. 더불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오늘의 강의 자료도 저희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50선 모음집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너무 절실하다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세요. QR코드 스캔하시고 0909 누르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댓글과 함께 교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잘하면 그건 주식이 아니겠죠. 언제나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차트의 우리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